모모와 가가의 우정. 옛날 어느 목장에 모모와 가가 그리고 여러 양들이 살고 있었어요. 모모는 다른 양들에게 항상 친절하며 착하다고 소문이 난 양이었어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풀을 뜯고 다른 양들을 도와주며 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가가는 항상 늦게 일어나서 모모가 뜯어놓은 풀을 먹고 다른 양들을 괴롭히며 하루를 보냈답니다. 가가는 모모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다른 양들을 도와줘봤자 너만 힘들지. 그럼에도 모모는 아랑곳 않고 다른 친구들을 도우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목장에 있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지요. 모모는 다른 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다들 창고로 들어가. 양들을 재빨리 창고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늦잠을 자고 있던 가가는 늑대가 나타난 줄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때 쿵쿵 다가오는 발소리에 가가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늑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가는 무서움에 떨며 도와줘! 하고 크게 외쳤어요. 그때 모모는 가가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쳤어요. 바보 늑대야! 나는 여기 있어! 잡아봐! 가가, 너는 어서 창고로 도망쳐! 그 소리를 들은 가가는 늑대에게 말했어요. 모모는 너를 바보라고 했어! 모모를 잡아먹고 나는 제발 살려줘! 가가의 말에 늑대는 모모 쪽으로 달려갔어요. 모모 덕분에 가가는 창고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창고로 들어온 가가는 창고 문을 걸려고 했어요. 아직 모모가 바깥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걸 본 다른 양들은 문을 열어둬. 모모가 아직 안 돌아왔어!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가가는 창고 문을 걸어 잠가 버렸지요. 모모는 늑대에게 도망쳐 창고 문을 열었지만 문이 걸려 열리지 않았어요. 모모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문 좀 열어줘! 하지만 가가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싫어! 너 때문에 나도 죽으면 어떡해? 그 말을 들은 모모는 정말 슬펐어요. 자신은 열심히 다른 친구들을 도왔는데 친구들은 모모를 도와주지 않았지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양들이 모모를 구하려 가가를 쫓아내고 모모를 창고에 들어오게 한 후 문을 닫아버렸지요. 쫓겨난 가가는 다가오는 늑대를 보며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모모가 문을 열었어요. 모모는 친구를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가야, 이리 와! 가가는 놀란 눈으로 모모를 쳐다보았고 모모는 늑대가 달려들기 직전에 가가를 붙잡고 빠르게 창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늑대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문을 긁으며 위협했지만 양들은 함께 힘을 내어 문을 잡고 버텼어요. 시간이 지나 늑대가 물러가고 바깥이 조용해지자 가가는 모모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모모!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어.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런 나를 너는 두 번이나 구해줬어.
그러자 모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는 원래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야. 그날 이후 가가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른 아침부터 모모와 함께 나와서 풀을 뜯고 다른 양들을 잘 도와주었지요. 그렇게 양들은 서로 돕고 우정을 쌓으며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정의 힘이 늑대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답니다.